세로로 무가당 소주 열풍을 이끌고 있는 롯데 칠성음료가 롯데 어워즈 대상을 받았습니다. 롯데는 오늘 시그니엘 서울에서 사내 시상식 롯데 어워즈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롯데 칠성으로 제로슈거 소주 시장을 선도하고 제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세로는 출시 한 달 만에 소비자 입소문을 타고 680만 명 판매고를 올린 데 이어 작년 말까지 3,500만 명, 4월 중순 기준으로 1억 병을 돌파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혁신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